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 오늘 15번째 책 소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 책두권 중에서 한 권을 유인균 발효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뭔지 압니까? 예, 발효 식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라벨을 붙이면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는 이제 그런 발효 식초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식초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뿌옇고 뭐 근지도 많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그릇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릇망. 그 보통 이제 다이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1,000원에 6장인가 좋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그르고 두번 그르고 세번 그르면 이렇게 맑게 식초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마이크로 필터 기계도 있는데 마이크로 필터로 식초를 그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필터다 보니까 이제 균까지 다 그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빨간 식초도 하얗게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도 저희 400만 원짜리 기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밑에 이제 좀 이런 이제 초막도 좀 뜨고 약간은 좀 뿌옇고 이제 이런 맛이 있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뭐 하얗게 해가지고 맑은 그 정수처럼 이렇게 나와버리고 나면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식초의 맛이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책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유인균 발효책 이제 요거 소개했고, 오늘은 이제 발효 식초라는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는 뭐 지난번하고 똑같이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직접 지은 책이죠. 자, 이제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다른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식초에 대해서만 쭉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 식초. 이제 저희들 그 유원플러스균이나 아니면 유인균으로 발효 식초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그런 레시피들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레시피는 이제 뒤쪽에 있어요. 요책 뒤쪽에 보면 어떤 이제 식초들이 소개되어 있는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 발효 식초 만드는 레시피 있습니다. 파인애플 발효 식초, 그다음에 귤 이제 밀감이죠. 발효 식초 만드는 거, 귤 껍질을 가지고 발효 식초 만드는 거, 바나나 발효 식초 만드는 거, 배 발효 식초, 복분자 발효 식초, 버도 발효 식초, 홍시 발효 식초, 석류 발효 식초, 유자 발효 식초, 유자청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양파 발효 식초 만드는 거, 파프리카 발효 식초, 샐러리 발효 식초, 토마토 발효 식초, 당근 발효 식초, 감자 가지고 만드는 발효 식초 레시피도 있습니다. 오이 발효 식초, 단호박 발효 식초, 고구마 발효 식초, 시금치 발효 식초, 생강 발효 식초, 마늘 발효 식초, 우엉 가지고 만드는 발효 식초. 근데 우엉 발효 식초는 정말 맛없어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 가지고 만드는 발효 식초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둑 발효 식초, 도라지 발효 식초. 이 도라지 발효 식초는 또 기가 차게 또 맛있어요. 예, 그다음에 연근 발효 식초, 배추 가지고도 발효 식초를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현미 발효 식초 레시피, 쌀밥 가지고 이제 발효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좁쌀 발효 식초, 흑미 발효 식초, 옥수수 발효 식초, 금은콩 발효 식초, 렌틸 콩 발효 식초, 녹두 발효 식초, 보리 발효 식초. 보리 발효 식초 되게 맛있어요. 그다음에 꽃 식초 이제 칠꽃 뭐 이렇게 이제 꽃 식초에 대해서 레시피가 몇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레시피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로니아 발효 식초도 이제 성공시켰거든요.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발효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또그 해삼 있죠. 해삼. 해삼 가지고도 발효 식초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제 해삼 가지고 발효 식초를 만들게 되면 뭐 이렇게 해삼이 뒤에 다 녹아 버려요. 그래 뒤에 뭐 이렇게 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니까 되게 이제 신기하다는 걸 느꼈죠. 자, 요 레시피들이 책 후반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그또 황세란 박사가 또 책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유인균
자연은 기적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도 이제 책이 돼 있고 이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생물이 만드는 발효 과학. 그리고 이 미생물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식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요즘 좀 잘 어필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천연 발효 식초란 도대체 뭐 어떤 건가? 그리고 진시황이 이제 블루초 구한다고 뭐 난리를 피웠잖아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발효식초를 만약에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의 글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효소 뭐 이제 효소액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설탕 1대1로 넣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그게 있으면 이제 뭐 매실이면 매실에다가 매실 10kg에 설탕 10kg 넣은 걸 여러분들은 이제 효소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설탕물인가? 이제 그 효소액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성과 염기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 염기성이랑 알칼리성을 이야기하죠.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식초가 왜 필요한가, 발효 식초를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식초를 먹으면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 변한다고 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산에 보면 이제 위장 속에 이제 살균제 여러분들이 위에 보면 위산이 있잖아요. 그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나쁜 것들을 다 살균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식초를 먹어도 위장이 괜찮으냐. 이제 식초는 독하잖아요. 뭐 이제 속도 많이 원액을 완샵하면 속이 당연히 쓰리죠. 이제 그러면 위장이 나빠지느냐? 뭐 이제 근데 이제 좋아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의 미네랄과 석회 그리고 식초 이제 그 인체에서 끝없이 이제 미네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석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식초의 관계에 대해서 이 그런 굉장히 요 부분은 저도 아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건 요 부분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보면 이제 빙초산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그 빙초산 앞에다가 적혀 있습니다. 식용 빙초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빙초산을 식용으로 쓰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빙초산을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연 발효 식초균과 속성 발효 식초균의 차이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식초가 빨리 된다 그러는데 이제 도대체 그 식초균들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식초는 진짜 한 3, 4일 만에 만들어지는 식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천연 발효 식초 같은 경우에는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의 차이점. 이제 그게 뭔가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이 강이라면 모세 혈관은 색강. 뭐 요 글도 굉장히 참 좋은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혈액순환, 피가 깨끗하고 혈액순환만 잘 되면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정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의 파수꾼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변 보셨습니까? 소변 보셨습니까? 이제 요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똥을 요즘 팔죠. 똥을. 이제 건강한 사람 똥은 비슷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똥을, 건강한 사람이 이제 똥을 이제 똥은행에다가 팔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똥을 이렇게 동결건조 해놨다가 냉동을 급냉을 하는 거죠. 이제 한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이제 급냉을 해 가지고 이제 장이 안 건강한 사람들한테 그 똥을 이제 이렇게 다시 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제 배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 줍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건강한 사람들은 똥도 팔아요. 예. 건강한 사람 똥은 비쌉니다. 네. 그다음 모세 혈관과 말초 이제 혈액의 그 공간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인균 발효 식초로 두부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인체 면역력,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체질, 보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유인균 발효 식초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먹고, 요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 보시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뭘할때 처음부터 나는 잘해야지. 뭐, 처음에 막 굉장히 뭐 죽을 듯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아주 쉬운 것부터 또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얼마 안 가가지고 발효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 책을 여러분한테 이제 많이 권합니다. 요거는 서점에도 팔고 뭐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발효를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는 거죠. 자, 오늘 저희들이 창업 교실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이제 창업 교실을 하려고 그러면 배경 지식, 기초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책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습니다. 그리고 책에 적힌 대로 뭐 혼자서 사부작 사부작 한번 해보고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또 물어보면 되는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든 좀 어느 정도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뭐 내가 오늘 배웠다 해가지고 뭐 내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세월을 먹어야지 진짜 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